국반혈 명당 중에 명당 최고의 명당이기 때문에 임금님이 탄생하는 자리 지혈의 그 기운이 구대의 기운까지 미치기 때문이지. 그래서 너도 나도 명당 명당 노래를 하죠. 안녕하세요. 당연히 있죠. 우리가 흔히 말하면 명품도 종류가 얼마나 많아. 똥도 있지, 채널도 있지, 구짜도 있지. 크게 두 개로 나눠볼게요. 일단 명당은 혈전이다. 우리가 이제 침을 맞아도 몸에 혈에 따라서 경락을 하듯이 혈점이 있는데 그 혈이 응집되어 있는 기운도 명당이듯이 땅에 좋은 신, 지신의 기운이 응집되어 있는 곳을 지혈이라고 합니다. 땅의 혈점. 그 지혈도 1, 2, 3, 4, 5, 6 이런 식으로 등급도 있고 크기가 또 제각각이도 모양이 있고 일단 두 개로 크게 분리를 하면 국반혈 명당 중에 명당 최고의 명당이기 때문에 임금님이 탄생하는 자리. 그래서 옛날에는 국법에 국반혈에는 일반 백성들이 그건 귀족도 마찬가지야 왕족도 절대 물을 쓸 수 없다.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에 모 집안이 엄청난 이제 그 명당에 목숨을 걸어서 임금님의 묘에 그 자리에 가묘를 쓰는 그 몰상식한 행동도 했었고 실제로 근대 사회에 와서도 집안 대대로 뭐 독립군의 자손 말하자면 장군이죠. 독립투사 그런 장군의 묘에 야밤에 몰래 자기네 집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묘를 얹어버린 거지. 그런 아주 몰상식한 짓도 할 만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느냐. 그 국반혈에 어마어마한 응집되어 있는 지혈의 그 기운이 구대의 기운까지 미치기 때문이죠. 그래서 너도 나도 명당 명당 노래를 하죠. 최고의 명당은 국반혈. 그 다음은 도반혈. 도반혈이라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좋은 명당이기 때문에 국반 다음으로 보죠. 임금 다음이 뭐예요? 지금으로 따지면은 대통령 다음이 국무총리 장관급들이잖아. 그러니까 영의정, 좌의정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장관님들의 기운. 그럼 대대손손이 관운이 올라가고 벼슬이 올라가고 장원급제를 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의사, 판사, 변호사, 뭐 검사 이런 사회 관운의 저기 공무원이면서 국가고시를 통과하는 거죠. 그게 뭐예요? 과거 시험이 합격해서 출사표를 던지는 거지. 그렇게 자손들이 대대손손 번창하고 부와 명예를 지닐 수 있는 것을 도반혈이라고 합니다. 이 두 개가 큰 맥이면 그 밑으로 그래도 재물록이 있고 되게 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제 큰 벼슬은 안 해도 집안이 뭐 땅부자 막 이런 거 있잖아. 알부자. 지금 표현으로 하면 서민갑부. 대기업 회장님들 같은 경우는 뭐 몇 조가 그냥 뭐 애들 껌처럼 막 거니른 그러한 어마무시한 부자의 기운을 복록을 가질 수 있는 터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꽃님들 시청자분들 우리 신도님들 한 번 정도는 탐내고 싶은 국반혈과
도가니열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맛보기로 설명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좀더 디테일한 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, 사랑합니다.